아, 비율 정도 다르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이야. 정말 사람 맞나요? 아우.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괴물은 아니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종석 씨에게 무릎을 내어준 여자분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연인 아닙니다. 함께 고군분투하는 가족 같은 스텝이라고 하니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이종석 씨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한밤에 포착된 수상한 인물들, 남다른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요. 소문 끝에 쌍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 입수! 한밤 정보팀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쌍박 홍보팀의 실체가 걸그룹 괜히와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한밤을 초대한 박봉양. 아, 정말 맞습니다. 홍보팀이에요? 네. 부장님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부장님이요? 네. 자, 얼떨떨한 네, 한밤팀 홍보장. 일단 따라가 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라 지칭하는 산다르 박명까지! 그동안 수많은 의문을 낳았던 이 영상, 단순한 광고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들 모르게 열띤 홍보를 해온 그녀들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쌍박으로 맺어졌다는데요. 제가 큰 박이고요. 제가 작박. 작박. 작은 박인데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큰 박, 작박. 두 분이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2NE1 홍보뿐만 아니라 YG 패밀리,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홍보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쌍박 티셔츠인데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모자랑. 아, 자, 오늘 날 잡아 제대로 홍보하는 다른 씨. 역시 열혈 홍보팀답습니다. 원사이즈라서 아마. 네. 아, 이렇게? 네. 어떤 노력을 하세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얼마 전 CL양의 나쁜 기집애 활동 당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아. CL양입니다. 쫙쫙! 저희 스스로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쌍박 홍보 네, 시스템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얘들아, 안녕? 연습하고 있었니? 이거 달고 다니지 말아요. 아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언니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그래. 지금 봐요. 팬이언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렇게 바치는 거라고요. 두 분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몰라요. 네. 아, 전혀. 네,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또 다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쌍박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말하면은 누가 선수 칠 수도 있으니까. 좀 비밀로 해야 돼. 아무도 안 그래요, 언니. 그래요? 너무 과장된 생각인 것 같아. 이상하다, 근데. 누가 그걸 굳이 언니야. 우리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2NE1 저 홍보를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요? 네. 신곡 나온 거 아시죠? Falling in Love 많이 들어주세요. 아 이제 춤이 안 됩니다. 2NE1 신곡 Falling in Love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요즘 진짜 난리입니다. 심지어 탄탄한 조연분들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드라마의 조연들은 하나같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숨은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너희들 고고고! 피해자 민중국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체 앞에 어떡할 수 없는 반전 스토리와 달달한 로맨스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들 못지않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드라마 속 이유 있는 조연들을 만나봅니다. 그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어. 국선 변호사 이보영, 윤상현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지고 있는 배우 윤주상 씨. 그게 제가 멘토입니다. 그렇죠? 네. 주인공들. 약간 선생님 좀 어려워하지 않으신가? 아니에요. 그 정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여기 이 팀들은 난 아주 우습게 알아요. 감히 어떻게 멘토를 우습게 봅니까? 혹시나 그런 선입견 가지고서 네. 거리를 둘까봐 네. 내가 먼저 허물죠. 그 갭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네. 너무 친해서 뭐 이랬는데 올라타기도 하고 난리부리고. 아 정말? 아 정말요? 사실 유주상 씨는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부터 액션 연기가 필요한 무술 사부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출연 작품들을 찾아보니 소개 잘 됐다는 영화는 다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도 윤주상 씨는 사건의 실마리를 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수호 사건하고 많이 닮았어요. 비중이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글쎄 뭐 착각이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 여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은입니다. 극중 이종석 씨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역할인 배우 김가은 씨. 너 좋아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연기를 보면 출신이 어딘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걸그룹 출신이세요? 성빈 때문에 막 머리도 노랗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걸그룹 출신은 아니고요.
2009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불이 불이 불어?